안녕하십니까. 저는 위너스TV의 김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4월 10일 월요일이고요. 예, 오늘 추천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가 나쁘지 않게 끝났죠.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만 지수를 견인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작은 종목이나 코스닥 종목들은 사실은 하락폭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승장 같지만 조금 종목별로는 대응을 잘해야 되는 예, 그런 시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추천주는 KR 모터스입니다. KR 모터스. 지금 제가 시장이 개인 종목들은 좀 하락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KR 모터스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요 추세를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고 자, 한번 하고 이제 개미들 털고 두 번째 조정이 나온 상황.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차트상으로 우상향 추세를 탔기 때문에 이제 쭉쭉쭉쭉 갈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정했고요. 얘네가 이제 전기 오토바이 파는 기업입니다. 전기 오토바이 파는 기업인데 아직까지 뭐랄까요? 큰 상승이 안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 하락 파동은 이제 끝이 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올해 보유를 한다면 1,000원 이상도 사실은 갈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시장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짧게 가져간 게 맞는 것 같아서 예, 저는 항상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얼마를 가지고 투자하고 이런 것들도 제가 모르고 밀착 관리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2%대 수익률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555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서 567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면 2% 수익이 나옵니다. 2.1%.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나10% 이상 먹고 싶다 이러면은 저한테 직접적으로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40원 손절가로 잡았는데 540원 손절가는 오늘 저점에 그 이제 뒷단위를 뺀 가격입니다. 오늘 저가가 544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54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저점을 저는 그뭐 지켜주는 라인으로 본 거예요. 지지 라인으로. 그래서 555원, 567원, 540원 KR 모터스 요거 추천을 드리고요. 잘 대응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을 제가 책임을 못 떠드려요. 그래서 제가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드리지만 저도 100%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 4월 10일자 추천 주고요. 예, 여러분들이 제 과거 추천주 혹시나 리뷰를 하길 원한다. 그럼 댓글에 남겨주세요. 종목명을. 그러면 제가 해당 종목 리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KR 모터스 예, 꼭 수익 보시길 간절히 제가 또 바라겠습니다. 항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위너스TV의 김이사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혼자 하면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010-8609-9542로 초대라고 문자를 24시간 언제든지 보내놓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초대 링크, 카톡방으로 초대를 드리는데 무료 카톡방이에요. 1억을 투자한 사람하고 1억을 투자하는 사람이 100명이 모인 100억하고 다이다이 까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100억이 이기겠죠. 이렇게 주식시장에서는 몸집이 크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무료방에 들어오시면 추천주도 받을 수 있고요. 무료 추천주. 그리고 장중 시황 분석이라든지 정보 이런 것들도 교환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편히 말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 나는 이거 믿지 않아. 제 계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 몇 개만 까는 거예요? 1월 1일입니다. 이 사실은 작년도에는 많이 못 벌었어. 나도 이 봐봐 3,4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많이 못 벌었죠? 예, 유진투자 증권입니다. 알체라, 파라테, 슈프리마, 파라테. 예, 종목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1년은 나도 돈을 많이 못 벌었다고. 기업용권도 얼마 못 벌었습니다. 아 2022년은 우리 모두가 힘든 장이었어. 지금 1월 3일날 이 영상 찍고 있는 겁니다. 검색하면 1,485만 4천 원. 유진투자 증권 제가 사실 계좌 3, 4개 됩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계좌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여기도 2,923만 2천 원 수익이 나 있습니다. 많이 난 경우가 이게 아마 대화제약일 거예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작년도 수익 얼마 났는지 검색을 해보면 2,442만 원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은 계속 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잘안 되면 하락장이나 대응 잘안 되겠다. 꾸준하게 수익 내면 되거든요. 오히려 연락 주셔서 같이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개인들이 투자를 할때 수익을 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엑세스바이오가 800%가량 수익이 났었는데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게 만약에 1,000만 원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100% 수익을 내면은 여기 이제 2,0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또100% 수익이 나면 여기 4,000만 원이 되고 여기 또100% 수익이 나면 8,000만 원이 되고 여기서 한번더100% 수익이 나면 1억 6천이 됩니다. 1억 6천. 지금 여기 보면 여기 1억 6천인데 주식은 복리예요. 복리. 복리로 이게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복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하면은 좀더 우리가 쉽게 수익을 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게, 어차피 무료방이거든요. 010-8260-9542로 초대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24시간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카톡방으로 초대를 드립니다. 같이 수익내 보십시오. 혼자서는 힘듭니다. 정보도 부족하고 거기다 내가 차트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할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하면은 훨씬 낫죠. 거기다가 무료니까 우리가 무료로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의 투자금이 커지고 몸집이 커지면 주식시장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건승을 기원합니다.